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강공원 내 여기 보면은 민속박물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글씨가 번뜩번뜩 그려갖고 저랑 민속박물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속박물관이 있고 해양 자연사 박물관도 부근에 있습니다. 자, 민속박물관 올라가 보겠습니다. 부산 민속박물관입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부산 민속박물관. 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동네 무슨 이런 게, 뭐, 학춤, 예를 들어 무슨 이런, 예, 이런 것들, 민속박물관.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민속박물관 올라갑니다. 제가. 자, 민속박물관입니다. 민속박물관 올라갑니다. 이건 공원이다 보니까 나무가 옛날부터 보존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무가 굉장히 커요. 높이가. 예. 민속박물관. 부산 동대 금강공원 안에 있습니다. 동네 전통예술문과대학, 문화대학 있습니다. 대학, 또 다음에 부산 민속예술보존협의회 창립기념비. 뭐 이걸 왜 여기다 씌워놨지? 좀 이상합니다. 뭐 여기다가 왜 씌워놨지요? 자, 여기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민속 예, 무슨 예, 뭐 예능 보유자나 이런 사람들 뭐 기념하게 이런 탑을 씌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연장입니다. 여 공연장 학점 같은 거 예, 공연장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송류당이라도 뭐 해놨네요. 송류당, 예, 민속예술관입니다. 민속예술관 들어가 봅니다. 민속예술관 들어다 봅니다. 자, 민속예술관 들어다 나무 뭐 듬성듬성 있지만 지금 요 뭐 건물 같은 거 진다고 좀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 나무 숲 자체는 지금 숲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옛날부터 이건 옛날부터 공원이다 보니까 이 보존이 잘 됐고 그다음 이런 거 짓는다고 좀 이렇게 예, 벌채를 한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념금지 신청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학생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예술하고 있는 학생이 공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층을 올라가 보이. 아, 예. 아, 우리 소리 사랑방의 정기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아, 우리 소리 사랑방의 정기 발표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연장이 그 꽤 넓었어요. 아, 보시다시피. 네.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달,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향 표시 같은 건 없고 그냥 이거 지금 근무하는 데고 이건 근무하는 데 같습니다. 근무하는 데 같습니다. 이 지금 3층이나 여러가지 예. 사진으로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실제 사무실 같은 그런 거네요. 사무실 예, 동네학춤 예, 동네학춤에 관한 거 동네 뜨신 밝기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예, 실제 그거는 사진 같은 것도 다 전시되어 있고요. 뭐 동네 학춤,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거,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민소, 그 다음에 실제 공연을 막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진으로 이제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실물 많았고요. 이런 사진으로 여러 가지 회원들이 이렇게 인근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공연장 현황도 이렇습니다. 공연장 정도 좌석이 있고요. 일단 영수증도 나와 있습니다. 부성민석 예술관.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민속예술관 방문은 마치겠습니다. 촬영을 감사합니다.